어디 갔나 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포커스 22. 자, 비동사 과거형은 뭐가 있죠? 비동사 과거형 was, were. 네, was와 were가 있죠. 여기에다 not을 넣는 방법 한 가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묻는 말 맞는 방법 됐습니까? 자, not을 넣는 방법 이미 배웠습니다. was하고 not이 합쳐지면 축약형이 줄였으면 뭐예요? wasn't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re하고 not이 합쳐지면 축약형이 weren't 하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비동사 결국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결국 뭘 넣으면 되는 거다?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am not, is not, are not 하듯이 was not, were not 하면 되겠고요. am not만 줄였을 수가 없고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 was not은 wasn't, were not은 weren't로 줄였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묻는 방법, 묻는 문장은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e was tired. tired의 뜻이 피곤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아니면 뭐 he was here는 무슨 뜻이야? 그는 여기에 있었다. 그럼 여기에 있었다 하겠죠. 그럼 얘를 그는 여기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Was he here?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He was tired 같은 경우에도 그가 피곤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as he tired?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게 비동사의 의문문이라는 거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주어 예를 들어서 he가 있었다 그러면 he wasn't tired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 뭐 그들은 여기에 없었다 하고 싶으면 그들은 여기 없었다 하고 싶으면 they weren't here 이런 식으로 they weren't here, were they here? 라고 물었겠죠. 그들은 여기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은 were they here? 라고 묻겠죠. Were they here? 했는데 없었으니까 no, they weren't her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축약형으로 줄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다. I wasn't tired then. I wasn't tired then. then의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이요. 아이고 네 가지나 가르치겠습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어? 뭐뭐뭐 있었지? 그런 다음부터 할까? 그리고 그러면 하고 그렇다면은 같은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셋 중에서 무슨 뜻이야? 그때. 네. 그때란 뜻이죠.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이 뭐였더라?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He was. I wasn't tired at that time. 난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 오, 많이 늘었는데 지원이 이제 글씨가 이제 좀 글씨 같아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도 보이죠. 축약형으로 읽겠습니다. They weren't late for school.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Okay, 응용해서 그들은 지각하지 않았었다. They weren't late for schoo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말은 주어 앞에다가 비동사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책상을 좀 위치를 약간 옆으로 옮겨. 오케이.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었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여기에 있었니 하고 싶으면 was he here? 이렇게 뭐 now로 한 was가 같이 쓸 수 있습니까? was he here then 하시든지요. 그는 그때 여기에 있었니까지 하고 싶으면 was he here then 또는 was he here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he was. 없었다면 he was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제 화를 냈었니? 해서 뭐 화냈었다도 있고 화내지 않았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는 있었냐겠네요. 어디에 있었냐? 한국에. 언제? 언제? 작년에. 너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물었는데 있었으면 없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생략된 말 다 넣어서, 여기 생략된 말 다 넣어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as he angry yesterday? Was he angry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화가 났었으면 Yes, he was angry yesterday. Yes, he was angry yesterday. 화가 안 났었다면 No, he wasn't angry yesterday. No, he wasn't angry yesterday. 그 다음에 너는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ere you in Korea last year? Were you in Korea last year? 있었다면 Yes, I was in Korea last year. 없었다면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초딩 같습니다. 그렇죠? 하는 짓이.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비동사의 의문문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는 보통 축약형으로 쓴다. 이게 뭔 소릴까? 오케이. 너는 배가 고팠었니? 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대답 속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not을 넣겠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래서 No, I was not 이라고 하기보다는 No, I wasn't로 보통은 이렇게 줄여서 표현, 대답을 할 때 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배가 고팠었니? Were you hungry? 그랬더니 배가 안 고팠으니까 wasn't hungry 라고 대답한다. 뭐 별 거 없네요. 다음 조사해야 될 거. 다음 문장을 과거형 부정문으로 쓰래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제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이 세 녀석을 쳐다보고 일단 첫 번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니 오케이. 선생님이 빨간 밑줄을 껐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네.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네.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시제로 바꾸라? 과거 시제로 바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정문 하랬으니까 문장 속에다가 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조사해올 만한 거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일단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 둘, 이 정도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만족해하다, 뭐뭐에 행복해하다, 뭐뭐에 만족해하다가 보이죠. 그쵸? 뭐뭐에 만족해하다, 뭐뭐에 행복해하다라는 표현은 뭐다? Be happy with. 됐습니까? 뭐뭐에 만족해하다, 뭐뭐에 행복해하다는 뭐라고요? Be happ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외워야 될 수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 했죠. 뭐뭐에 지각하다 아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보이냐 하면요. 뭐뭐에 대한 준비를 하다도 보이죠. 뭐뭐를 위한 준비를 하다도 보이죠. 뭐뭐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뭐예요? Be ready for. 네. 됐습니까? 오케이. 외워야 할 수거들이 보이고 있네요. 뭐뭐에 행복해하다, be happy with. 뭐뭐에 대한 준비를 하다, be ready for. 오케이. 그 다음에 be는 한번 보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해서 뭐 be에 2번에 보면 you and I가 보이는데 you and I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B의 4번에 보면 you가 보이는데 you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죠.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죠. 둘 중에 뭔지. 1번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두 문제에서는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하는데 브라운 씨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Mr. Brown. 그렇죠. Mr. Brown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제 아팠니? 나는 안 아팠어. 뭐 이런 거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문제풀이 하나 할 게 있죠.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 포커스 21으로 되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서희 이제 졸면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줄 거야. 입에 물고 수업해야 돼, 근데. 입에 물고 수업해야 돼. 사탕 말고 맛있게. 아, 무슨 사탕이야? 무슨 사탕이야? 어?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일단 이거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겠다. 댄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서희 여기까지 필기해서 나한테 보내줘. 근데 여태까지 안 보냈고 너 시험 친 것도 아직 안 보냈어. 뭐라고? 보냈어. 언제 보냈지? 근데 잘 안 읽으시던데. 뭐라고?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왜 안 읽으십니까? 주말 동안은 내가 읽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1교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라지나 하면서 계속 감시하면서 이 새끼 이거 일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야? 영어 선생님 이 새끼 안 되겠대. 이거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월요일에 갖고 딱밤 때려야지. 헤이. 야 나도 좀 쉬자. 선생님 무슨 아 근데 월요일에 보는데도 안 읽으셔가지고 이번에 어? 시험 쳤지? 선배들은. 어? 평균. 우리 학원 평균이 얼마냐? 0.5점. 죽을래? 아니요. 어? 우리 학원 평균이 이거다. 와. 어? 어? 진짜요? 그래. 제가 그 평균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얼마나? 나는 물건 살 때도 가격 안 깎는데. 아, 점수도 깎으려고. 아, 굳게 다짐했어. 점수. 2점 정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2점 정도 깎아줄 수 있겠다. 0.2점이라고. 화이팅. 네.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알사탕 입에 물고 수업하면 되겠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까불딱거리. 1번은 완성시키면 뭐겠다? I was at home then. I was at home then. 의 뜻은? 나는 있었다. 집에. 어디에? 집에. 집에. 언제? 그때. 오케이. 된의 뜻이 어쩔 수 없이 뭐가 어울린다? 1번. 오케이. 그때. 그때란 뜻이 어울리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When? At that time. At that time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I was at home then. 좀 이따가 왜 I am은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I was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집에 있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2번도 완성시켜볼까요? 네. We were tired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우리는 우리는 피곤했었다. 언제? 지난밤에. 지난밤에. 우리는 어젯밤에 지난밤에 피곤했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e are가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녀석도 준비됐죠? 3번. 네. 오케이. 완성시키면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에 뜻은? 뭐죠? Jack은 누가다? Jack이 있었다네요. 있었다. 어디 있었대? 아 7학년 7학년에 있었대요. 7학년에? 언제? 언제? 작년에. 잭은 작년에 7학년이었다. 뭐 나라에 따라서 해외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7학년이 있는 곳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잭인데 왜 is가 왜 안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준비됐죠? 오케이. 완성시키면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누가다? 너는 뭐했다? 지각했다. What? 미팅에. 언제? 어제.
어제 너 어제 회의에 지각했었어.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됐습니까? U인데 R가 왜 안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I인데 M이 안 되는 이유에다가 형광펜 칠해볼까? M이 안 되는 이유는? 그때. 오케이 얘 때문이죠. 네. 그렇죠? 오케이 We R가 안 되는 이유에 형광펜 칠하면? Last night. 오케이 Jack is가 안 되는 이유? Last year. You are가 안 되는 이유? Yesterday. 오케이 얘들 지금 뭐 형광펜 칠한 네 녀석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인데 이 언제를 말 좀 할게 언제를 화살표에 시간의 화살표에다가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어디다? 왼쪽이란 말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과거다. 오케이 그때, 어젯밤에, 작년에, 어제 됐습니까? 전부 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you at home? 이라고 묻겠죠. 그쵸? 뭐라고 묻는다고요? When were you at home? 이 뭔 뜻인데? 언제 너는 있었니 그때? At home인데? 네? 넌 집에 언제 있었냐? 넌 집에 언제 있었냐? 라는 질문이겠죠. 네.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Okay. When were you tired? 너희는 언제 피곤했었니? 그치 서희야? Okay. 그래서 yes, last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 When were you tired? 라고 묻겠죠. 선생님 너무 빨라요? 속도를 좀 늦춰줄까요? 아니에요. 오케이 성모처럼 해야지. 이 대답이 When were you tired?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When were you tired? 가 뭐 뜻이라고? When were you tired? 응, 너는, 아니, 너희들은 언제 피곤했었니? When were you tired? 됐습니까? We were tired last night.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was Jack in the seventh grade? Jack은 언제 7학년이었니? Last year, 작년에 7학년이었어. 올해는 8학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8학년인데 어떻게 고2야? 8학년이면 고2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그다음 과거형을 쓰라고 했는데요 완성시키래요. 네.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은 I was very angry at that time. 뜻은 나는 누가다? 매우 화났었다 그때. 좋아. 그래서 at that time이 그때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Then.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참 짜잔 선물 2학기 때 뭐를 배울 건지 미리 쭉 지난 또 주말 동안 한번 미리 봤어요.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중간기말고사 치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5과에서는 읽어볼까요? I'm going to ride a bike 배울 거고요. I'm cleaning. 됐습니까? 자, 각 과마다, 한 과마다 대화 중요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문법 중요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한다 했어. 오케이, 그래서 5과의 대화 파트의 첫 번째는 I'm going to ride a bike. 그거 이게 계획 말하기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하고 B가 대화하네요. 뭐래요?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Okay,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이거 있죠? Okay,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그랬더니 B가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이거 있죠.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됐습니까? 길 묻고 답하는 거 맞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 두 가지는 첫 번째 미래 시제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라는 걸 배울 거래요. 자 일단 보자. 이거 한번 미래 시제라고 했는 거 예문 한번 읽어보자. 시작. I'm going to visit Thailand 하고 있죠. I'm going to visit Thail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한번 읽어볼까? I wanted to cook pad thai. I wanted to cook pad thai.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자, 이거 뭐에,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나는 부정사.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라고 가르쳤냐? Be going to. 자, 일단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 두 가지 뜻 일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네. 요렇게 밑줄 껐어. Be going to의 뜻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무슨 뜻하고? 오케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로 가는 갈 예정이다 했어요? 갈 것이다 예요. 어디로 가는 중이다. 아, 어디로 갈 계획이다 하고 싶어요. 알았어. 어디로 갈 계획이다. 갈 예정이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어디로 갈 계획이다는 뭐라고요? Be going to go.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을 전달할 때도 쓰고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어떨 때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 된다 했어요? 뒤에 be going to 뒤에 뭐 뒤에. 그렇죠. 이름시. 뭐가 있을 때 하다시가 있을 때 비지의 뜻이 뭐예요? 방문하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의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그랬고 뭐로 네.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 플랜 뭐하다? 계획하다. 그럼 I am planning. 현재 진행형이래.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하는 중이다. To visit Thailand, huh? 이런 것을. 예.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로 가는 중이다 하려고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무슨 씨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Today is Thursday.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Then I walk around. I find a nice man. He's tall, handsome. 어쩌고저쩌고. 기억나십니까? 네. Hey, 그때 be going to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I'm going to talk to him. 됐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거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정사라는 말 내가 또 안 좋아해요. 부정사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은 수업할 때 뭐라고 할 예정이냐? To do라고 할 거야. To do. To 뒤에 무슨 시? To 뒤에 하다 시가 온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To 부정사 그러는데 또 니들한테 To 부정사 그러면 또 뭐랑 연결시키냐? 이거랑 또 연결시킵니다. To 부정사 또는 부정사라고 하는 건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To 뒤에 하다 시가 온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한다고? 부정사라고 하신대요. 됐습니까? 네. 자, to 뒤에 하다 시 오면 여러분들 숫자 몇 개 생각나요? 네. 여러 개. 아, 여러 개? 몇 개? 두세 개. 오케이, to go. 뭐? 아, 네 가지구나. 그래. 뭐? 가. 뭐로? 아, 뭐로다. 아, 고투다. 고투 스쿨이다. 가는 것. 가서. 그건 제일 네 번째고. 아, 순서대로 하자. 가기 위하여. 아, 가기 위한. 가서. 됐습니까?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투 부정사라고 한대요. 근데 명사적 용법이래. 투 뒤에 하다시가 왔는데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응, 그렇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시 된다는 얘기야. 야, 이거 한번 읽어봐. I wanted to cook pad thai. Pad thai는 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다? 나는 원했었대요. 그렇죠? 나는 원했었는데 pad thai라는 요리 만드는 것을 나는 pad thai를 요리하 는 것을 원했었다. 난 파타이 요리하는 것을 원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 wanted it. I wanted it. 나 그거 원했어.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She
Did you what? What did you want? 겠죠. What did you want? 무엇을 원했니? 됐습니까? 자, 명사라는 건 뭐뭐 하다가 뭐 됐단 얘기야? 것이 됐단 얘기야, 것.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자, 명사를 선생님이 그동안은 이름씨라고 했죠.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또는 무엇.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5과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하다시 앞에 뭘 붙여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뜻으로 사용해서 뭐뭐하? 문것을 만들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고 설명한 적 있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오케이, 준비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6과에서는 뭘 배울 예정이냐? 네, 어우, 배웠네. 오케이, 읽어볼까? May I bring my May I bring my pet? 이러고 있죠? 무슨 뜻이겠어? Bring이 뭐였더라? 오케이, 내가 bring 해도 될까요? 무엇을? 나의 애완동물을. Bring의 뜻이 뭘 것 같아? Bring 브라트스다? 오케이, 데리고 가다죠.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럼 데려가도 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you may. 그러겠죠. 안 되면 No, you may not.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를 배울 거래요. 한번 읽어볼까? 준비됐나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I can't wait to play the new board game. I can't wait to play the new board game. 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 기다릴 수 없다. 왜 못 기다리겠대? 못 참겠대? 무엇을 못 참겠대? 새로운 보드 게임 플레이하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오, 플레이하다 앞에 투 붙였네. 됐습니까? 그래서 플레이하다가 뭐로 바뀌고 있어? 플레이하 것을. 도저히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빨리 하고 싶어서. 기대 표현하는 거 맞아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I can't wait to go home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학교 선생님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막 체할 겁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은 내가 그동안 뭐라고 설명했는 거냐 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오케이, 완벽한 문장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거 한번 붙여볼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이런 말도 붙여볼게. 자, 이거 I know죠. 한번 네. 읽어볼까? I know that he is kind.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안다. 그가 착하다는 것을. 그렇지.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친절하다라는 네. 것을.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를 들어본 적이 있냐? 대시 네.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는 대시 있다 그랬어? 저 만드는 데. 것.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유의말 하고 있네. I know it. 나 그거 알아. 그거 뭐?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대시, 뭐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that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that을 몇 가지 배울 예정이라고? 8가지 배울 예정이라 했어. 그 중에 세 번째 배우는 게 겉 만드는 that이라 그랬어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데. 자, 아까 전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I wanted 해놓고 to cook 불고기 그랬어. 그럼 난 뭐 했었다? 나는 원했었다. 뭐 하는 거? 불고기 요리하.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근데 절이라 그러면 뭘 절이라 그러냐 하면요, 재미없는 농담하면 스님이 계시면 절이 아니고요. 영어문법에서는 뭐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냐면 누가 다가 있으면 절이라 그래요. 얘는 누가 다가 없어. 다는 있는데, 하다시는 있는데 여기에 뭐는 없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누가 다 있잖아. 누가 다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다가 다짜 떨어지고 다른 뜻이 되는 걸 보고 절이라고 한대요.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거 난 되게 안 좋아해.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니까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 아,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사절이 있는 문장 예를 들어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오케이, sailors 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believed 네 believed. 그 다음에 brought 네요 brought. 너는 brought 알지? 너도 brought인지 알아야지? 이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서희야 예뻐?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오케이, 누가다? 누가다? Sailor. 누가다? 그렇죠. 누가 some sailors가 뭐했다? Believed 했다. 뭘 believed 했대? 이거를 believed 했대. 오케이, 어떤 선원들이 뭐했었대요? 믿었었대죠. 어떤 선원들은 믿었었다. 뭐 그걸 믿었대. 그것을. 그것이 보자. 그것이 뭔지. 뭐의 뭐가?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얘 뭐에 무슨 형? 오케이. 브링에 무슨 형태야 이거? 과거형. 육과 좀 됐을 때 니들 이제 과거형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3과 4과에서 과거형 배워요. 4과에서. 4단어에서 과거 시제 배우는데 근데 니들 4단어에서 뭐야 4단어에 대해서 기말고사를 안 치니까 애들 막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시험도 안 치는데 뭐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제 2학기 돼가지고 박살 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뭐 배의 고양이가 데리고 왔다. 무엇을 데리고 왔다? 행운을. 그러니까 배의 고양이가 행운을 가지고 왔단다. 근데 다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행운을 데리고 온다라. 능가가. 어떤 선원들이 뭐 했다? 믿었다. 이런 거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 이게 6과야 지금. 이거 6단원. 6단원의 첫 번째 문법은, 어법은 명사절이래요. 누가 다를, 누가 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것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왔었다가 아니고 왔었다라. 는 것. 무엇? 는 것을 뭐 했다? 믿었다. 뭘 믿었는데 걔들? What did they believe? 라고 물으면 되겠네. What did they believe?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법은 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래요. 이게 뭔 소릴까? 자, 또 하다시 앞에 뭐 붙일 예정이다? 하다시 앞에 뭐 붙일 예정이다? to를 붙일 예정. 저러고 있습니다, 내가. 어? 부정사는 절대로 난하고 관계 없다 그랬어. 부정사라는 건 무슨 시 앞에 뭐 붙인 거? 하다시 앞에 to 붙인 거. 하다시 앞에 to, do는 몇 가지 뜻이라고요? 네 가지 뜻이요. 오케이. 원래는 8가지, 9가지, 10가지 뜻인데 니들 다 외우라 그러면 힘들까봐 내가 일단은 4가지만 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중1 때는 최대한, 최소한 4가지 알아야 돼. 뭐뭐 하,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이 정도는 알자 일단. 그 중에서 부사적 용법? 뭐야? 의도? 뭔 소릴까? 오케이. 자, 지난 수업 시간에 내가 부사, 여태까지 선생님이 부사 무슨 시라 그랬더라? 부사, 어찌시요? 어찌시라 그랬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부사라, 어찌시라 그랬어. 뭐였더라? 자요. When, where, how, why. 그렇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 how는 두 가지 how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일 때라 했어. 그러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다? 부사. 됐습니까? 자, 그럼 부자 이게 뭘까 이게? 오케이. 자, 처칠이에요. 처칠. 영국의 수상입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오케이. 나머지는 다 알죠? 한번 읽어볼까? Touch it, touch it, his head, to stop him. 있습니까? 여기에 힘은 어떤 고양이에요? 수컷 고 블랙이라는 고양이입니다. Touch it, touch his head, to stop him. 누가다? 처칠이 touch it 했대죠. What? 무엇을? His head. 여기까지 뜻은 처칠이라는 아저씨가 만졌는데 무엇을 만졌다? 그의 머리를 건드렸대요. 머리를 톡톡. 오케이. 그러면 to stop him이 무슨 뜻일까? 이 네 가지 뜻. 자, stop him의 뜻은 그를 멈추다죠.
근데 앞에 to 붙였으니까 글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멈추기 위하여 일 수도 있고 멈추기 위한 일 수도 있고 멈춰서 해서 일 수도 있죠. 자, 처치 건드렸습니다. 그의 머리를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 멈추기 위하여. 그렇죠. 그를 멈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막 애가 막 뭐 막무가내 어디 가려 그러니까 머리를 톡톡 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를 멈추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처칠이라는 사람이 터치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to stop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그를 멈추기 위해서 그의 네. 머리를 건드렸다 네. 이럽니까?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머리를 건드렸는데? 물어봤더니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이거 무슨 시야 이거?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부사는 그동안 무슨 시라 했고 어찌 시라 했고 어찌 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wh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4-시 앞에 2가 붙어 있는 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고 그랬어?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고 했잖아. 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됐네. 만약에 이걸 다 지우고 여기 his head, his 처칠부터 시작해서 his head 다 지워버리고 I wanted to stop him 해볼까? 나는 뭐 했다? 원했다 to stop him. 그를 멈추는 것을. 그렇죠. 그를 멈추는 것. 나는 그가 멈추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to stop him인데 I wanted랑 사용되니까 I wanted it이네.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할 예정이냐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왜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는지. 그래 내가 풀어서 설명하잖아. 양만 길어봤자 뭐다 이거? it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at did you want?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라는 거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앞만 길어봤자 이시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 적용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똑같은 to stop him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지? 뭐라고요?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 처칠은 그의 머리를 왜 터치했니? 뭐하기 위하여?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to stop him인데 이번에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런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그러고? 부사 적용법이고. 자, 의도를 나타내는데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의 머리를 뭐 했던 의도야? 터치했던 의도가 도대체 뭐야? 무슨 의도로 그랬대? 멈추기 위해서.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법이 조금 어려워요. 1학년에서 제일 어려운 문법 몇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 중에 부정사라고 하는 문법하고 동명사라고 하는 문법하고 명사절이라고 불리는 이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 오케이. 그것들을 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단디 좀 배우세요. 문법이 하나 더 나오네. 사형식 수요동사도 나오네. 아이고 갈 길이 멀다. 오케이. 사람들이 가졌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풀이합니다. 되돌아가서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그럼 되겠죠.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뜻은 테드는 뭐 했다? 행복해 했다.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오케이. 오케이. 테드가 만족스러워 했다. 됐습니까? 누구를? 그의 부모님들을 좋아했다. 뭐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라는 수고도 했었어. Be happy when.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소위
My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그러니까, okay, 뜻은 나의 여자 형제들은 노래하는 것을 잘했었다. 뭔 잘한다란 뭔 잘한다야. 잘했었다죠. 나의 여자 형제들은 노래하는 것을 잘했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singing이 둘 중 뭔지 조사해오라 했죠? 오케이, 여기에 사용된 수거가 뭐야? be good at이죠. be good at의 뜻은 뭐? 오케이, 뭐뭐를 잘하다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singing은 둘 중에 노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노래하는 중인을 잘할 수도 없죠. 자, 요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거기 때문에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으면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된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동명사. 동명사라고 하신대요. 또 명사네. 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ere they good at? What were they good at?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무엇을 잘했었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수거가 보이네. 3번 완성시키면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 흥미를 느꼈었다. 오케이, they가 interest를 하는 거야? interest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요. 당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interest의 뜻이 뭔데? 흥미로운 것? 오케이, 얘 하다시겠지? 네. 근데 뭔 것이야, 것은? 흥미롭다. 오케이. 흥미가 있다. 흥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느끼게 하다. 느끼게 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흥미를 느끼게 하는 중인이고요. interested는 interest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뭐밖에 무슨 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했으면 흥미를 느끼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Okay, 그래서 누가 다? 그 나뭇잎들은 노랗고 빨갰었다. 언제? 지난주에. 지난 주말은 뭐 위크엔드입니까? 지난주에지. 그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갰었어요. Last week. 지난주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그 다음에 computer ga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하랍니다. 누가? 배우리사는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어땠다? 매우 유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더 cook was very famous in Italy. The cook was very famous in Italy. 됐습니까? 그래서 very famous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덩어리인지 보면 금방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How was the cook in Italy? 그 요리사는 이탈리아에서 어땠었니? Very famous 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워야 될 수고가 그래서 뭐? 2번은? 저 informed of 2번이다, 2번 Be afraid of죠, be afraid of Be afraid of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엇을 두려워하다겠죠. Be afraid of. Are you afraid of dogs? 오케이, 무서워하니? Be afraid of. 됐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다. 중1 때 수거 열심히 좀 배워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행 평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가 아이들이 무엇을 그게를 뭐 했었다? 무서워했었다. 그래서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Children. 여기에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건 책 만드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죠. 오케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그게를 무서워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그게를 무서워했다는 내용이었을까?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돼야 되겠죠. 온 세상 아이들이 다 무서워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걔 안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더를 넣어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었다 라는 얘기를 완성시키면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하면 되겠죠. It was an exciting day. Okay. Day가 excite를 시키는 거야? Excite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렇죠. 막 저 데이가 막 저 막 신나가죠. 데이가 신나하는 걸 어떻게 해? 어떤 날이 막 신나 해갖고 막 어떤 날이 으흐 막 소리를 질러? 아니야, 느끼기. Excite의 뜻이 뭐야? Excite 느끼게 느끼는 아이 줄이면 넌 공부 더 잘할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신나게 만들다겠죠. Interesting, interest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인 것처럼 excite 마찬가지 신나게 만들겠다겠죠. 그럼 exciting은 신나게 만드는이고 excited는 신나게 만드는 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excited day야, exciting day야. Exciting day였으니까 I was excited가 되는 거죠. 나는 신나했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빈칭 대명사 빈칭 주어 됐습니까? 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어제는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등장했냐? 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어디?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뭐 했다? 있었다. 됐습니까? 완성시킬 준비됐죠? 네.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Many beautiful birds. 앞만 길어봤자 day. They were on the tre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가 없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 어땠었니? 라는 질문은 How was the movi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평가 묻기 표현이라 합니다. 이걸 보고 평가 묻기요. 예. 어땠었니? How was it? 그거 어땠어? How was the movie? 오케이. 그랬더니 그 영화는 지루했었다. The movie was boring. Movie was boring. So I was bored. Bored. 오케이. 그럼 bored의 뜻이 뭐란 말이야? 뭐야? 지루함을 느낀 무슨 씨냐? 지루함을 당한 무슨 씨냐? 어떤 씨? 아이고야 하다 씨니까 그래서 머리야 지루하게 하다니까 boring 지루하게 하는이고요 bored는 입장 바뀐 어떤 씨 지루하게 하는 것을 당한 됐습니까? 오케이.
The movie was boring, so I was bored.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들은 언제? 작년에 뭐였다? 초딩들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Studen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돼? 복수형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아 참 보냈다 그랬지? 나한테. 그러면 안 보낸 사람이 이제 없지? 오케이. 다음이 일반 동사로 이제 넘어가지. 네. 자, 일반 동사 과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드디어 명사와 관사 문제풀이 좀 합시다. 펼쳐주세요. 아니 와 시험 문제를 야 너 왜 아이 너 아니 잠깐만. 시험 문제를 풀어. 너 남아서 아씨 가자마자 보내 집에. 오늘 풀이 못하겠습니다 한놈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시제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왔다갔다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얘 때문이야. 자 포커스 23. 지금까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과거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몇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됐습니까? 무슨 시들? 하다 시들 속에 뭐 들어갔는데? 디드가 들어가는데. 자 포커스 23하고 포커스 24는 연결된 과예요. 됐습니까? 포커스 23, 24 전부 다 하다 시 속에 뭐 들어간 거다? 디드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애들은 하다 시 속에 일반 동사 속에 디드가 들어갔을 때 D 또는 ED가 붙어서 규칙 변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lay, played, played, visit, visited, visited 이런 애들. Stay. 됐습니까? 예, yeah, stay, stayed, stayed.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focus 24, 24에서는 불규칙 변화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배워야 할 불규칙 변화가 총 몇 개다? 96개인데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 좋잖아. 네? 그쵸? 나도 머리가 엄청 좋잖아. 그치? 머리가 좋겠냐 내가? 응? 내가 머리 좋아 보여? 네. 머리 엄청 안 좋거든. 네? 그래서 언제부터? 여러분 중1 때부터 자꾸 반복해서 봐야지 96개를 외울 수가 있고요. 내가 학습 현황을 캡처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여본다 본 사람도 있어. 불규칙 동사. 응? 이거 96개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외울 자신 있어요? 응? 말만 해갖고 안 되겠어 진짜. 응? 자 먼저 규칙 변화에 대한 벌써 뭐 다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뭐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 속에 원래 현재 시제면 do 또는 3인칭 단수 주어 he, she, it 시 주어일 땐 does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고 did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라고 한다. 근데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가는 규칙도 뭐 go 같은 경우에는 goes 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네. visit 같은 경우는 visits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stay 같은 경우엔 stays인데 study 같은 경우에는 studies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마찬가지 did가 들어가는 것도 규칙이 몇 가지로 이렇게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 5번 규칙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그냥 ed를 붙이는 거죠. 기본적인 거. 대표로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애들 셋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Want, wanted. 그치 동원아? 어, 뭐 네일아트 받으러 가려고? 그 다음에 뭐? Visit, visited. 그 다음에 start, started. 됐습니까? ed가 붙으면 되겠죠. 얘들이 규칙변화 첫 번째 ed를 붙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끝에 e로 끝난 경우에는 이미 e가 있기 때문에 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새 녀석이 또 보이네요. 뭐? Like, liked, live, lived, move, moved. 됐습니까? 옛날에도 맨날 moved 하던데. mov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모음 y가 나왔습니다. 모음 y. 모음 y가 나왔을 때는 그냥 ed 붙인다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죠. 됐습니까? 새 녀석 보입니다. 가볼까요? play, played, enjoy, enjoyed, stay, stayed. 됐습니까? 얘들은 근데 이 y로 끝나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불규칙 세트 안에 일부러 좀 넣어놨어요. 불규칙이 아닌데. 됐습니까?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 모음은 a, e, i, o, u 라고 한 거 또 얘기해줘야 됩니까? 모르면 또 쓰세요.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가 모음이라는 거. 예, 이것들 뒤에 y가 오면 그냥 ed 하면 되고요. a, e, i, o, u가 아닌 것이 y 앞에 있을 경우에는 i, ed로 바꿔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study, study, studied, try, tried, cry, cried. 오케이, 같이 하라고 할 때 왜 안 하고 딴 짓을 계속 하고 있을까? 어? 그러면서 시험 치면 다 틀립니다. 어?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어? 어?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업시간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고 나서 왜 틀렸는지 뭐? 너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응? 그래놓고 또 시험 치면 점수 안 나온다고 어? 지랄지랄 합니다. 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 뭐라도 하나 하든지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모 단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 한다. 그래서 가볼까요? stop, stopped, plan, planned, drop, dropped. 이런 녀석들이 마지막 n을 한 번 더 썼고 p를 한 번 더 썼고 p를 한 번 더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모르는 뜻이 단어 있나요? 드랍, 떨어뜨리다. 됐습니까? 또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Drop the beat, 몰라? 아! 어? Drop the beat. 비트를 떨어뜨려 달래요. 비트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n. Did. 또 사커 게임 스타트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사커 게임 한번 길어봤자 it when did it start.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했으면 when 대신에 뭐 쓰는 게 나아? 어, 몇 시인지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at time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is it when or what time did the soccer game start? 몇 시에 시작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었다? 축구 시합이 시작했었다. 언제? 4시에.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이 문장 보고 깜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이 문장을 보고 선생님 틀렸어요.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오케이. 이 문장에 뭔가가 이거 안 틀린 문장인데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걸까? 뭘 보고 그러는 걸까? 아, 어? 저
뭘 보는 걸까? 오케이, 축구하다. Play soccer.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이 책에는 운동 종목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그 설명에 불만을 제기했죠. 네. 저 운동 종목 앞에 관사를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일 때 안 쓴다 그랬어. 여기에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지. 그 시합 됐습니까? 사커 때문에 온 더가 아니고요. Game, the game what that started at 4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운동 종목 앞에 왜 더가 있는 거야? 아닙니다. 있어야 될 녀석이야 얘는. 그 축구 시합이 4시에 시작했다. 얘가 없으면 온 세상 축구 시합이 다 4시에 시작했다라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 시합인 4시에 시작됐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쌤이 뭐 했었대? 드롭드 했대. 무엇을? 더 플레이트를. 됐습니까? 쌤이 접시를 떨어뜨렸다. 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Sam drop? 그렇죠. What did Sam drop? 쌤이 만약에 안 떨어뜨렸으면 뭐라고 하면 돼? Sam didn't drop the plate. 그렇죠. Didn't 밖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죠. 됐습니까? Sam didn't drop the pl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쌤이 접시를 떨어뜨렸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Sam drop the plate? 하면 되겠죠. Did Sam drop the plate?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자, A의 3번에 보면요 hard가 보이는데요. Heard의 어떤 시라 그러면 사전에 또 안 나올까? 형용사 뜻. Heard의 뜻이 진짜 많고 Heard가 좀 짜증나는 녀석인데 형용사 뜻을 두 개 정도만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부사로서의 뜻도 두 개 정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로서도 쓰이고 어찌 시로도 쓰이는데요. 어떤 시 뜻 두 개, 어찌 시 뜻 두 개. 그 중에 여기서 뭐가 어울리는지 조사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했다.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가 여기선 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고를 익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녀는 어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들은 그때 시골에서 살았고요. 우리는 지난 여름에 수영을 즐겼고요. 나는 지난 주말에 내 친구하고 체스를 했고요. 스위밍 뭐 조사를 할 것 같아? 오케이. 1번이냐 2번이냐 궁금하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조사해오라는 거 진짜 조사해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뭐 그거를 그냥 너야 뭐 밑줄 긋고 뭐 번호 써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보면 무슨 로봇이나 뭐 기계처럼 뭘 시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는 어제 학교에 걸어갔고 그 아기는 많이 울었다. 오케이. 어? A lot 나왔네. A lot하고 A lot of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가 a lot하고 a lot of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시고 하나는 무슨 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규칙 변화입니다. 자, 23하고 24는 똑같은 얘기 하는데 23에서는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ed나 또는 d가 붙는 애들이고 얘들은
그렇고 뭐 사람들도 보면 이제 화장 전후 그쵸? Before after가 뭐 별로 안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너는 누구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 화장하고 나서 화장 지운 모습 서로 어? 얘가 얘였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처럼 아예 모습이 확 달라지는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볼까요? 우리는 여기는 2단 변신만 나와있는데 우리는 3단 변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볼까요? Do did done 오케이 뜻을 얘기해보면 do는 뜻이 하다죠. 하다. 그럼 did의 뜻은? 했다. 했다고. 얘는 그러면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시니까? 어. 그러면 얘는? 그러면 내가 숙제를 했어. 네. 어. 그러면 done의 뜻은? 했다. 오케이. 얘 뜻은 그러면 뭐? 완성된, 되어진 이란 뜻이겠죠. 세 번째는 다 그래요. 완성된, 되어진. Do did done.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가볼까요? Get gotten. 해도 되고 또는 get gotten. Get got Gotten. Get got gotten. 욕하는 것 같은데 약간. Get got gotten. Get gotten. 오케이 그 다음에 by boat입니다. By boat. By boat. 그럼 세 번째 boat의 뜻은? 샀어. 내가 얘를 샀어. 그럼 얘 입장에서 구입된. 됐습니까? 모든 세 번째 녀석은 그렇다 그랬어. 입장 밖에는 어떤 시? By boat. 그 다음에 set이죠. sit, set. 앉다에 과거 앉다 앉았었다 뭐 앉혀진. 그 다음에 알다 알았었다가 know 보이네요. Knew. know knew. 그 다음에 known. K-N-O-W-N. known. 이런 것들을 선생님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긴 얘가 다 기억해. Don't you know.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머리가 좋아서 외웠을까? 아니요. 자꾸 소리를 내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야. Don't you know. By bo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한 번에 하는 사람은 없어. 누구든지 다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듣다, 들었었다. 그 다음에 들려진이 보이네요. Hear, heard. Hear, heard. 두 번째, 세 번째 녀석 똑같죠? Hear, heard. 듣다, 들었었다, 들려진. Hear, he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다, 갔었다, 가버린이 보이네요. 그래서 go, went, gone. 가다, 갔었다, 가버린. 사라진. Go and gone. This or seen. 그 다음에 보다, 봤었다, 목격당한. 가다, 봤었다, 목격당한. 나 설명 좀 할게. See, seen. 보다, 봤었다, 목격당한. See, seen. 그 다음에 주다, 주었었다, 주어진. 주다, 주었었다, 주어진. Give, gave, given. 약간 욕 같아. 이게 왜 욕 같아? 같으니 욕 같지. 오케이. 그 다음에 느끼다, 느꼈었다, 느껴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feel, felt. Feel good. 그 다음에 잡았었다, 붙들린. 잡다, 잡았었다, 붙들린, 붙잡힌. 그래서 catch, caught. AU는 O 소리 냅니다. 그 다음 GH 소리 안 나고요. catch, caught, caught.
catch, caught, caught. Begin, began, begin, began. Okay. 그 다음에 시작하다, 시작했었다, 시작된. 시작하다, 시작했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녀석까지는 하다시라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시작된. 그래서 begin, began, begun. Begin, began, begun. Begin, began, begun. Begin, began, begun. 그 다음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오케이. 그 다음 먹다, 먹었었다, 먹혀진. It ate, eaten. It ate, eaten. 먹다, 먹었었다, 먹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it ate eaten. 그 다음에 달리다, 달렸었다. 뭐 이거는 뭐 이게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운영하다. Run a flower shop 하면 꽃집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꽃집을 운영하다. 오케이. Run, ran, run. Run, ran, run. 잘 기억하고 있네요. Run, ran, run. Run, ran, run. Run, ran, run. 자 이렇게 지금 96개 거의 다 외운 친구 지금 네, 둘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뜻말 할 거야. 네. 노래하다, 노래했었다, 노래, 그 다음에 노래가 노래가 되었다. 노래가 불려진.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네. 됐습니까? 노래하다, 노래했었다, 노래가 불려진. Sing, sang, song. Sing, sang, song. 어제 가만 보니까 싱싱송하고 비슷하게 3단 변신하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싱싱송. 오케이. 그 다음에 가르치다, 가르쳤었다, 가르침을 받은. 됐습니까? Teach, taught, taught. Teach, taught, taught. 어, 얘랑 비슷하게 3단 변신하는 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each, taught, taught 쳐가는 애. Teach, taught, taught.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잠자다, 잠잤었다, 잠든. 잠자다, 잠잤었다, 잠든.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어, 얘랑 비슷하게 3단 변신하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오케이.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지다, 가졌었다, 소유당한. 가지다, 가졌었다, 소유당한. Have had, had. Have had, had. 그래 그래 열심히 했어 우리 정모. 됐습니까? 오다, 왔었다. 그 다음에 뭐 와버린 이런 뜻입니다. 오다, 왔었다, 와버린. Come, came, come. 어? Come, came, come처럼 3단 변신하는 애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비슷한 애 본 것 같은데.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다, 만났었다, 만나버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죠? Meet, met, met. Meet, met, met. Meet, met, met. Meet, met, met. 그 다음에 생각하다, 생각했었다, 생각되어진.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니까 혀를 살짝 물고 Z 또는 S 소리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S 소리.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는 think, thought, thought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시다, 마셨었다, 그 다음에 마시는 걸 당해버린. 또는 뭐 술 취한 이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어? 어디서 drink, drank, drunk처럼 하는 애 본 것 같은데? Drink, drank, drunk. 그 다음에 right의 3단 변신
write, wrote, written. Written by. Write, wrote, written. 글을 쓰다, 글을 썼었다, 쓰여진, 쓰는 것을 당한.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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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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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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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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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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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hurt, hurt. 3단 변신이 AAA 형태입니다. 셋이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얘는 여기 노는 건 좀 그래. 그렇죠. 이 친구는 글씨 스펠링은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지금 방금 성모가 얘기하듯이 얘는 read라고 얘가 이 소리네요. 이 소리. read. 근데 과거형부터는 무슨 소리를 내냐? 그래서 얘는 read, read, read가 됩니다. read, read, read. read, read, read. 뭐라고요? read, read, read. read, read, read. EA가, EA가 가진 두 가지 소리. EA. 고칠질이 시절 때 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렇지. He reads a book이지. 얘 지금 무슨 시제래?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1, 2, 3 1, 2, 3 중에 어디에 뭐가 들어간 거야? 1번에 does가 들어간 거니까 reads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He read a book. He read a book이겠지. 그러면 얘는 1, 2, 3 똑같이 생겼는데 이 셋 중에 뭐야? 2번인 거지. 그럼 과거에 읽었었다는 얘기고 이건 현재 읽는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다음 중 EA의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아이스크림 해놓고 EA하고 얘하고 발음이 똑같냐? 아니면 얘하고 여기에 EA A, 여기에 EA B, 여기에 EA C하고 A B C 중에서 발음이 똑같은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크레미야, 크림이야? 크림이니까 이 그때 EA는 이 소리 냈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하고 있죠.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오케이. My mother 한번 길어봤죠? She면 선생님 여기 이상합니다. 이거 make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때도 물론 있겠지. 네. 무슨 시제 표현하고 싶을 때는 현재 시제 표 현재 진행입니까 이게? 네, 현재 시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래야 되겠죠. 하지만 엄마가 만든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만들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들어간 형태고 여기다가 또 가끔씩 이런 짓 하는 애들이 있어. 아, 난 좀 배운 놈이다 이러면서 이 did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뭐 자꾸 S 붙이더라 막 이러면서 그거는 원래 형태에다가 does 들어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제일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for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소희야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o? 이거 하면 who지. 근데 for me인데 me만 하면 who겠죠. for me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이거 해석하면 엄마가 뭐 했다 만들었다 쿠키를 for me 뭔 뜻이야? 나를 위해 엄마가 쿠키를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나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Why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너희 어머니께서 왜 쿠키 만드신 거니? Why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됐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쿠키를 날 위해 안 만들어 주셨으면 My mother didn't make
make cookies for me.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다음 챕터에서 할 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포커스에서 할 거. 그 다음에 Tom put the key on the table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고 이제 애들이 좀 배웠다는 애들이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 Tom put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래? 아 이거 현재 시제 표현이 아니고 나 뜻으로 얘기하면 Tom이 놓는다야 놓았었다야 놓았었다 두었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at이 보이죠? 네. 그 다음 뭐가 보여요? Where. Where가 보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ere 그렇죠? 어디에? 니까 Where? Where did Tom put? Did Tom the key? Put the key 하면 무슨 뜻이야? 어디에 Tom은 키를 내려놓았었니? 그렇죠? 어디다 뒀었냐 이 말이죠. Tom은 열쇠 어디다 뒀었어? Where did Tom put the key?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ere did Tom put the key? Where did Tom put the key? He put the key on the table. 됐습니까? 탁자 위에 뒀었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bad cold 나쁜 추운이죠 이거. 그렇죠? bad cold 모르면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네. bad cold 뜻을 모르면 찾아보세요. 나쁜 추운인가? 그대는 잡았다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배는 어제 다쳤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왜 힘을 못 쓰는지 왜 힘셀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 배운 거죠. 그쵸? 이거 다뤘던 포커스의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재기대명사죠. 됐습니까? 머리는 좋은 놈이 복습 안 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숙제를 안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 생각했대요. 나는 유명한 패션 모델을 보았었다. 그는 지난주에 멕시코 음식을 먹었었다. 헤이 그러니까 지금 B에 이번 조금 더 힌트를 주면 배는 어제 다쳤다 했는데 이거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쓰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전, 알지? 뭔지? 됐습니까? 헨리는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고 나는 작년에 수학을 가르쳤고 오케이. 갑자기 뭐지? 어디 가면 있어요? 중1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드로 드론. 오케이. 계속해서. 너. 뭐? Set. 오케이. 계속해서. Become. 오케이. 암만 봐라 거기 나오나. 뭐? Mean meant. 오케이. 계속해서. 아따 재수 좋다. Play. 오. Play. 뭐? Put. 잘못 읽었어요.
Okay. Drink, drank, drunk. Okay. 얘처럼 하는 애가 자 이제 책을 보세요. 얘처럼 3단 변신하는 애가 얘처럼 3단 변신하는 애가 누가 있었어요? 책에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위에서 설명할 때 봤던 것 중에서 뭐? Sing, sing, song. 네, 제가 빨랐어요. 됐습니까? Sing, sing, song 있죠. 네. 오케이. 그리고 종이 울리다 ring이죠. Ring, ring, rang, rong. Ring, rang, rong도 이렇게 3단 변신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어. feed fed fed. 알 bear born. 어 선생님 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 곰이란 뜻도 있는데 새끼를 낳다는 뜻도 있어. 얘가 새끼를 낳다면 얘의 뜻은 새끼 낳았다. 새끼를 낳았었다고 얘는 태어난. 됐습니까? 오케이 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죠? Break, broken. The mirror is broken. Another sign of bad luck. Break, broke, broken. Okay, I have a test tomorrow. Today, you know? I have a test today. What? Oh, what time is it? It's 6:13. 그 검은 고양이. Break, broken.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할게 내가 나중에 막 울미불미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25 갑니다.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래요. 됐습니까? 나는 갔었다. I go 아닌 I went. I went. 에다가 뭐 집어넣으래? 부정문이야. 나 집어넣으래. 그쵸? 그럼 난 안 갔었다는 뭐다? I didn't go.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거 누가 다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자식아? 어? 디드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디드가 빠져나왔어. 그럼 원래 모습 되도록 가야 될 거 아니야? Didn't wen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관계없이란 말을 왜 했을까? 현재 시제라면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때는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고 he, she, it이 아닐 때는 I don't, you don't, we don't, they don't 였죠. 네. 근데 과거 시제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He didn't고, she didn't고, I didn't고, we didn't고, they didn't고, you didn't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she didn't like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I didn't like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과거 시제는 막 99개 외워야 되는 건 안 좋아. 근데 현재 시제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은 암만 길어봤자 해서 따질 필요가 doesn't 할 자리인지 don't 할 자리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좋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잘 듣고 얘기해. 됐습니까? 잘 듣고. 난 어제 TV를 봤었다. I watched TV last night. 됐습니까? 근데 난 어제 TV를 안 봤었다니까. I didn't watch TV last night. 됐습니까? 너 어젯밤에 TV 봤었니? Did you watch 뭐라고요? Watch TV last nigh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임스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했었다 할 거야. 제임스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했었다? 제임스 visited his grandparents. 근데 방문 안 했으니까? James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James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숙제를 했었다 할 거야. 네. 너는 너의 숙제를 했었다? They opened you. You. You are homework. 넌 너의 숙제를 했었다? You did your homework. Did. 이거 많이 내가 설명해서 제발 좀 실수하지 말라면서. 네. 오케이. 이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실수하는 놈들이 있다? You didn't your homework라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네. 됐습니까? 이 속엔 뭐 이게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 속에 do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did가 didn't 만들면서 빠져나왔으면 반드시 여기에 do가 나타나야죠. 됐습니까? You didn't your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었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 두 얘가 얘 you did your homework 얘가 1번, 2번, 3번 중에 뭐냐라는 얘기 했었어. 이 D는 1, 2, 3 중에 뭔데? 1 아니야. 1이 뭔데? 본동사. 아, 본동사 조동사. 됐습니까? 그럼 Didn't 할 때 Did는 조동사고 얘는 뭐다? 본동사다.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 꼭 있어줘야 된다 했죠. 오케이. You did your homework. You didn't do your homework.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제 가게 문을 열었었다 할 거야. 그들은 어제 가게를 열었었다. They opened the store yesterday. Open은 규칙 변화하니까 opened 하면 되겠죠. 근데 어제 문 안 열었으니까 They opened the store yesterday. 그들은 어제 가게 문 열었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이제. 그들은 어제 가게 문 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they open the store yeste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제 내 숙제 했던가? 내가 어제 내 숙제 했던가? 할 거야. 어젠 빼자. 내가 내 숙제를 했었나? 라고 묻고 싶으면 Did I do my homework?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Did I do my homework? Did I do? 또 Did I my homework 하지 마라. 됐습니까? Did I 뒤에 하다시 원래대로 와야죠. Did I do? 내가 했었나? Did I do? 내가 했었나? Did I do? 내가 했었나? Did I do? 너는 했었니? Did you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왜 더나 어가 없는지 갑자기 궁금해요. 됐습니까? 여기에 더나 어를 왜 쓰면 안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왜 어나 더가 왜 없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B에 2번에 배드 앞에. 그 다음에 B의 4번에 보면은 산책하다라는 수거를 통째로 외워야 되겠네. 산책하다라는 수거가 뭘까 궁금합니다. 오케이. 너는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고 B는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고 그녀는 어젯밤에 잡지를 입지 않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었고. 오케이. 매거진이 뭐예요? 매거진. 매거진 잡지요. 자, 여기서는 먼저 설명할 거 yet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예. 오케이. 자, yet은 두 가지 yet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자, 먼저 yet이 있습니다. yet. 물음표 붙였잖아. 그러니까 yet. yet 이러면 뭐냐? 이건 벌써? 라는 뜻이야. 벌써? 벌써?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평상시에 맨날 숙제 안 하는 애가 Did you do your homework yet? 하면 뭔 뜻이야? Did you do your homework yet? 하면 너 숙제 다 했냐? 너 벌써 숙제 다 했냐? 이 뜻이겠죠. yet은 뭐라고요? 벌써? 그 다음에 not yet은 뭐냐? not yet은 아직도?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 친구한테 did you do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No, I didn't do my homework yet. 하면 너 벌써 다 했어? 그랬더니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오케이, 예시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인데 yet은 뭐? 벌써? 벌써? Not yet은? 아직. Not yet. Not yet. 아직 아니야. Yet? Yet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해야 되겠죠. Yet? 네가 벌써? Yet? Not yet.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 얘랑 얘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과학 공부하듯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제 모자를 쓰지 않았고 셀리는 강에서 수영하지 않았네요. 오케이. 자, 포커스 26. 오케이. 뭐 붙이자? 물음표 붙이세요. 물음표. 다 배운 거래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앞으로 뭐가 튀어나간다. 주어 앞으로 did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뒤에는 주어 뒤에는 동사의 원형. 너 했었니가 뭐였더라? 너 했었니? Did you do? 됐습니까? 넌 먹었었니? Did you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긍정이면 Yes, I did. 부정이면 No, I didn't. 이렇게 하면 된다. Yes, I did.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뭐라고요? No, I didn't yet. No, I didn't yet. 아직 끝내지 않았다. Yes, I did. 그래, 끝냈다. 오케이. 그래서 넌 걸어갔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Where? 학교에. 언제? 어제. 그랬더니 얘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No, I didn't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냈으면 did. 얘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궁금하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영어로. 너는 걸어갔었니? Did you walk? 어디로? To school. 언제? Yesterday. 너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했더니 걸어갔으면 Yes, I did. 안 걸어갔으면 No, I didn't. 인데 Yes, I did 할 때 did는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Walked 대신 왔죠? 그 다음에 No, I didn't. No, I didn't. Walk to school. Okay.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하늘색을 칠했어. 어? Did you walk 할 때 여기다가 하늘색 칠했어. 2번. Okay. 그러면 여기다가도 하늘색 칠할까 말까?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때? 네, 맞아요. 얘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원형.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대동사.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얘 3단 변신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 did she send의 뜻은 아이고야. Did she send 그녀가 보냈었니? What? 이메일이 나에게. 이메일을 where? 나에게. 너에게. 아, 너에게구나. 그러니까 그녀가 너한테 이메일 보냈었니?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앞접이 붙었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안 붙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너한테 이메일 보냈었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보냈으면? Yes, she did. 안 보냈으면? No, she didn't.인데 얘는 쉽죠? No, she didn't send an email to m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did는 뭐 대신 왔어? Yes, she sent an email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샌드의 3단 변신 샌드, 센트, 센트 샌드, 센트, 센트 됐습니까? 선생님 샌드는 모래 아니에요? 옛다 모래 됐습니까? 오케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 의문사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의문사요? 응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여섯 가지가 있죠 아 언제 됐습니까? 네. 의문사는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됐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How cold?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궁금하면? How old? How long? How long이었잖아. 아, 얼마나 먼지 궁금하면? How far? How far?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How old are you? Okay. 몇 시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What time? 됐습니까?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What color? What color?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지만 크게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너는 좋아했었니? 만들어 보란 얘기네요. 그렇죠? 네. 무엇을 너는 좋아했었니? 소위에 만들어 보고 있지? 어, 그렇지. 너는 무엇을 내가 소위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자꾸 너한테 시키는 이유는 내가 뭐 얘기하고 있을 때 너는 자꾸 뭐 이렇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천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네. 너 무엇을 좋아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at? Yeah. 예, 전제 아니네. 선생님 물어볼 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했었니?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like? 하면 되겠죠. 너 어디에 갔었니? 하고 싶으면 Where? Where did you go? 하면 되겠죠. 아, where did you go? 됐습니까? Do you go like? 헤헤. 예예예. 예, 예. 너는 학교에 어제 어떻게 갔었니? 해볼까요? 어떻게? How? 아. 너는 갔었니? How did you go? Where? Where? To school. When? Yesterday. 네, 네. 너 어제 학교 어떻게 갔었니가 뭐라고요? How?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How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뭐 했었니가 보이고 있네요. 너는 지난 일요일 날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last Sunday? 그랬더니 I went to the zoo with my family. 됐습니까? 나는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었다.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죠. What did you do last Sunday? I go to the zoo with my family.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됩니까? 모르고 앉아있어도? Did. 오케이.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봤으면 아, 내가 아, 하는 아, 행동은 아. 내가 하는 행동은 언제 시제를 써야 돼? 오케이. 너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요. 좀 설명 좀 나 좀 들어 듣게 하게 해줘. 되게 힘들어. 어? Very hard 해. 됐습니까? 아유 hard 할 때 단어를 가르쳐버렸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조사해야 될 게 있나? 오케이. 요거 궁금하지 그쵸? 그쵸? 그가 왼쪽에 있었나봐요 그쵸? 오케이. 그 외에는 오케이. 프레젠트의 뜻 몇 개 가르쳐줄까? 이건 그냥 가르쳐줄게요. 얘의 뜻이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는 단어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오늘 이제 가르쳐줬다고 내일 바로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네.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해 줄 거라고? 8번 얘기해 줄 거라고. 됐습니까? What is present time? What is present time? 무슨 뜻일까? What is present time? What is present time? 그렇죠. 현재 시간 몇 시냐고 묻는 거죠. 현재 시간이 뭐라고요? Present time. Present time. 현재 시간 present time.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 방식이 바로 presentation이죠. 그렇죠. 오케이. 보여주다. Present. 여러분들한테 제가 present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n't present at the meeting. He wasn't present at the meeting. 뭔 뜻일까? He wasn't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선물이 아니었었던가? 그렇죠.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다겠죠. 됐습니까? 이게 서로 관계가 있어 보여? 관계가 없어 보여? 뜻이? 서로.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놈입니다. present가. 됐습니까? 지금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G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죠? 그 다음에 쩌구쩌구 갑자기 마우스의 복수형이 궁금해진다. 궁금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진다. 뭐뭐 하러 가다, 뭐 수영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다음에 너는 에밀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니? 빌이 이 그림을 그렸었니? 그림 그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과의 제목이 뭐? 아 제목이야 많지. 아 다 지나갔구나 참. 이거 D로 시작하는 거 할까? 아니면 P로 시작하는 거 할까? P요. P? 그래 뭐 알았어. 됐습니까? 그럼 P로 시작하는 거 하면 이거 뭐 이 그림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림인 거야? 그냥 단색 뭐 연필 한 가지로 그린 거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니까 이거 쓰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줄 조금 되겠네? 그쵸? 지금까지 뭐? 과거 시제. 이제부터 뭐? 아 진행형. 뭔 미래야 미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면 현재 진행.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현재 진행형이래. 네. 뭐뭐 하는 중이.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는 뭐겠어? 중이었었다는 과거 진행이겠지 뭐. 과거 진행. 야 너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똥 싸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지금 똥 싸고 있단 말이야? 과거에 똥 싸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과거에 똥 싸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 진행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 똥 얘기만 하면 좋아하네.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까? 막 싫습니까? 오케이. 곧 저녁 먹겠네. 맛있게 드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아니에요. 6페이지인가 5페이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워크북도 있습니다.